술이 있으면은 좋은 친구, 잘 익은 술과 더불어 같이 그림, 좋은 그림. 그러니까 내가 잘 익은 술과 좋은 친구들하고는 늦게까지 술 먹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당시에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 또 전쟁이고 하니까. 몇 년 더, 몇 년? 1950년. 50년 몇 월이죠? 11월. 이미 우리는 928 수복하고 이렇게 왔을 거니까는 그런 또 좋은 시절이 없는 거지. 왜냐면 좌다 우다 하고 아니 하다가 북한 애들이 쫙 밀려가고 저 위까지 갔으니까 이 시절에 그냥은 우리 참 좋은 시기야. 11월 달 초에 벌써 압록강까지 가고 두만강까지 가서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자기네 전 그림도 못 그리고 11월 달, 10월 달 전쟁이라고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거야. 그래서 이건 용산경찰서에 있다가 굴레방다리에 인민군들이 막 숨어 있는데 폭격이 막 쓰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 집에 불난 줄 알고 잡혀 있다가 그때 이전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9월 15일 날 났으니까 9월 28일 날 서울 수복. 그 전날 우리 집에 이전 탈출해서 왔으니까 살아왔고 그러면서 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거 아홉수를 넘기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봤을 때 이 아홉수를 넘긴다는 게 인생에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29살에도 아홉수 넘겼고 39살에도 아홉수 넘겼고 아홉수를 넘겼나 보다 해가지고 좋아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굴레방다리 내가 태어난 데가 이제 아프가연동이니까 굴레방다리가 이제 인민군들이 집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방공호 비슷하게 있다가 퇴각을 하고 그냥 B-19고 뭐고 하지만 거기다 폭격을 쓰다고 하니까는 그때 이제 일본도니까 수색하고 인민군들 가는 퇴각로를 막는 그 신촌 폭격이니까 우리 집 북한동이니까 하여튼 유독히 북한동에 살았다는 게 이제 그때 하여튼 이제 퇴각하는 입장에서는 엘리트 이런 사람들 잡아가야 되니까 갈래 안 갈래 했는데 아버지는 탈출했지. 탈출해가지고 그냥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하여튼 근대사에 어딜 가면은 무슨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좌익이다 이편 애들만 가면 너무 또 빨갱이고 또 우익이라 해서 이편 애들 가면 너무 또 그렇고 우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그림 그린 사람 목적이 뭐야? 그림만 그리는 것 뿐인데, 정치적인 거에 휩싸이려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와가지고 불만이 그때 아버님이 막 토론한 거야, 어머니한테도. 나가면, 이놈이 내 친구고, 저놈이 내 친구고, 막 거기 오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싫어가지고 사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무슨 동맹이지만 49년도에 제1회 국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야. 그때 이제 유동철 선생님 상을 주고 그렇게 지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6.25를 맞이한 거 아니야. 6.25 맞이하는데 뭐가 자기가 알아. 그래가지고 9월 17일 날 내가 낳고 9월 17일 날 용산경찰서에 붙들려 간 거야. 그 이제 메모지에 나오지. 용산경찰서에 붙들려가지고 9월 25일 날 탈출을 한 거야. 그동안에 잡혀있는 쌈장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는 내가 그 아버님 유품하고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그 한편에 영화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아부는 노량진에 이제 온 거야. 노량진에서 이제 쳐들어
그냥 구입할 수복을 하기 전에 이미 노량진에 9월 25일 날 왔는데 덕수궁을 쏠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9월 27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4.19가 있고 4.18이 있다면 난 고대가 나왔지만 4.18이 먼저였을 거예요. 대모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9.28을 먼저 본 게 아니라 9.27을 본 거야. 그 이제 그림을 9월 27일 날 서울 입성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서울 수복이 중앙청에 꽂은 게 9월 28일이고 아버지는 9월 27일 날 서울에 입성을 본 거야. 그게 얼마큼 역사적인 거야. 하루라는 게. 나는 그 하루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 얼마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우리가 저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물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해방이라는 거 이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냐. 그래가지고 그날 이전 기뻐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그냥 수복하고 뭐냐면 6시인가 그때 되면 이런 등화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전등도 나빴지만 무조건 불을 안 끄면 이건 이게 그건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받고 사이렌 나오면 불을 끄는데 귀가하는 시간에 이제 술을 대포집에서 술을 먹는데 학부형집에서 술을 먹고 먹는데 그때 경찰관이 치안대지 치안대가 와서 낮에부터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한 서너 시가 이제 11월 때니까 그때 먹었는데 옆에 있는 치안대가 그만 먹고 그냥 6시가 되면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맞으면 먹고 가겠다고. 우리 뭐 먹고 가겠다고 그래서 먹고 가가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블레방 다리가 이제 워낙 그 일본 국도로 그 초소가 있는 거야. 초소가 지키는 데 근데 거기서 또 만난 거야. 참 그게 운명이지. 그러니까 야 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천하의 이인성을 몰라? 또 거기서 또 한번 얘기해. 천하의 이인성을 몰라? 그랬더니 이 치안대는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봐가지고 거기서 양보하고 간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집에 와서 자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오다가 응? 학생 들어오고 기분 좋게 만났는데 응?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시비가 됐다 붙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자자고. 근데 야 이러니 어머니가 불길한 얘기함이 드는 거야. 야 이거 좀 불길하다. 그 전에는 이제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었지. 왜냐면 이화군요 신봉절 교장 선생님하고 또 우리 어머니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뭐 다 해결되고 그런데 그날 따라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 기분이 싸하다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 아 이분이 두 번이나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런 생각하고 이제 내가 저 자니까 체온이라고 자자고 그래서 자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꽝꽝꽝꽝 문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쉽게 해서 야 이인성 너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딱 주무시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듣고 아 가자 그래서 우리 애들이 깨니까 대청마루에서 나오니까 야 가자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붙잡아주고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너 천하의 인성이 뭔지 모르는데 웃기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총을 빵 쐈는데 쏘고 나서 팍 죽었어.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 큰일 난 거지. 그때 그쪽에서는 오발이라고 해. 오발. 야 이거 정말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정도로 총을 쏠 때 너무 감정이 받친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놈이 환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왜냐면 나중에 재판 진술을 볼 것 같으면 천하의 이인성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친구가 그 치안대 사람이면 별별로 없는 환쟁이라는가 환쟁이. 아, 맨날 술 먹고 그림 그리는 놈인데 그 끝발 아무것도 없다니까 천하의 이인성이 아니라 그래서 화가 나서 걔도 와서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전 재판 결론으로 뭐라 하냐면 피의자 진술 뭐 할 때 어머니가 원수의 아들이 원수를 쏘았는데 또 원수가 원수를 나오면 애들한테 그러니까 사형은 해주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1월 달에 그 달이 이제 11월 달이었지.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일사후퇴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재판이 연속적으로 하는데 일사후퇴니까 이제 재판이 이제 어디까지 재판 기록 해서 재판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피해자 진술로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나오는데 뭐 지금 와서도 살아생전에 그 성씨를 안 알려줬죠. 그래서 조신지 안씨라고 그러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그 성씨 자체도 내가 거부하면 생활도 했는데 내가 볼 때 조씨도 아니고 안씨도 아니고 김씨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재판 기록을 한번 봐야 되었습니다. 야, 이 년.